오늘은 밤잼을 할 거야. 밤 페이스트, 밤잼, 밤 스프레드, 밤잼, 밤 처트니, 밤잼. 아, 밤잼. 밤잼입니다, 밤잼. 밤잼입니다. 밤잼이야. 확 그냥 아. 밤잼이고, 사실 밤잼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,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 밤조림 있잖아. 근데 밤조림을 하다 보면은 그 밤조림은 그 속껍질만 남기고 밤을 여러 번 삶거든. 그러니까 끓여내거든, 알아, 알아. 조려내거든. 그러다 보니까 그 밤이 깨지거나 부서져. 껍질이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. 근데 저거 골라내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거를 밤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만들게 된 거야. 그래서 그 남은 밤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건 거고, 그래서 우유를 밤 250g 또는 삶은 밤으로 했었을 때는 200g 정도의 우유를 300ml를 부어. 그다음에 설탕은 100g을 하고 얘를 잘 갈아주면 돼. 믹서기에 가면 훨씬 쉽겠지. 그러네. 그래서 곱게 갈아줘. 근데 우리는 저게 초퍼에다 갈다 보니까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거칠게 됐는데, 거칠게 난 돼. 이것도 괜찮아. 괜찮던데? 나쁘지 질감이? 않아. 근데 좀더 부드럽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, 그다음에 그냥 일반 삶은 밤으로 하면 이거보다 색깔이 더 예쁘겠지. 노랗고. 그래서 이제 얘를 다간 다음에 팬에다가 넣고 약불에다가 끓여주면 돼. 그래서 끓일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기다리면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냄비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얘를 계속해서 끓여줘. 끓기 시작을 하면 밑에 눌어붙을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계속 저으면서 졸여주면 돼. 한반 정도 양이 됐었을 때 생크림을 한 100ml? 이런 느낌이 될때 정도까지 잘 졸여줘. 저어주면 돼. 근데 빵 같은 거에 넣고, 아,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부드러워. 이 맞아. 크림하고, 밤하고, 근데 설탕하고. 우유하고 크림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. 지금 보는 거, 보이는 그치? 거보다 보이는 건 되게 좀 뭐랄까 경도가 있어 보이는데 발라 먹으면 정말 부드러워. 입에서 녹아. 완전. 너무 부드럽고. 근데 이거는 정말 그치? 신기한 게 단팥만 지나. 그치? 밤인데. 이렇게 밤잼이 완성되었습니다. 부드러운 빵, 뭐 모닝롤, 뭐 식빵 이런 거에 다 해도 상관없고, 그 다음에 뭐 제빵하시거나 뭐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빵 소, 앙금. 앙금 대신 활용을 해도 좋고, 그 다음에 우유에다가 얘를 한두 숟가락 넣고 갈아. 그러면 그냥 뭐또 풀어서 먹으면 또밤 라떼가 밤 되는 거지. 라떼. 완전 이거는 밤의 재탄생이라고 할수 있지. 진짜 달고 맛있지. 내가 사실 입에서 녹아, 요리를 녹아.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진짜 잘한다니까. 밤잼. 잼입니다, 잼. 밤잼. 그치.